이건 포런너이고요. 이게 하이랜더보다 좀 더 비쌉니다. 이게 거의 한 최소 62,000불 캐나다 달러로 62,000불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타볼래? 일로 와봐. 오케이. 아, 저건 뭐야? 몰라. 그냥 옵션 올려놓은 거야. 얘는 캡틴 체어 모델이 없어요. 보통 이렇게 5인승 모델로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럼 많이 안 좋다. 아니 지금 뒤로 빼놓은 거야. 똑바로 앉아 봐봐. 나 뒤에 막 좀 시트가 있어. 어, 이건 여기 다 넘어가네. 끝이네.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얘는. 우리가 사는 게 이건 그냥 진짜 오프로드용 아니면 진짜 이거는 TRD 오프로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TRD 오프로드. 이렇게 램프 같은 것도 상태고. 와우. 얘는 5인승 모델로 나온 것 같아요. 정우야 그렇게 하지 마. 정말 이거 수동식 사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투박하게 생겼죠 디자인 자체가. 근데 의외로 인기 많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많이 타고 다녀요 사람들. 진짜 너무 딱 진짜 직관적인 아날로그 타입이네.